자, 언매 중에서 문법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달라진 건 없고, 이제 6월에는 고전 문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고전 문법이 들어왔다는 거 빼고는 다른 게 없으니까, 친구는 시험지가 없니? 자, 이것만 봐도 되고, 한번 보시죠. 역시 이제 비문학 지문이 주어지는 거 있으면, 아는 내용이면 빠르게 보도록 하고, 아니면, 꼼꼼히 보도록 하고, 근데 또이 문장은 이해를 못 하겠으면 사례가 주어지면 사례를 보고 찾으면 되고. 자, 음절은 발음의 단위이다. 음절 몰라도 설명할 거 아니야? 음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의 발음의 특징과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이야기한 기초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음절을 통해서 발음을 통해서 음운 변동을 설명하겠다는 거지. 음운 변동 우리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요거 보는 거라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표기와 발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은 자 우리가 발음하고 우리 많이 했어. 표기는 같지 않다. 분명히 같은 경우도 있어. 근데 일방적으로 같은 건 아니다.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럼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 하지만 한글 표기법에서는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원칙도 있지만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건 발음과 표기를 같게 한다는 것도 이것도 있지만 빠트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다는 원칙도 있다라는 말은 표기하고 같진 않지만 의미 전달을 위해서 하나 의미로 해서 발음을 그대로 적진 않는다. 니은 표기가 이건 기억,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기억,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태로 고정을 시켜버린 거지. 바꾸지 않는다는 거지, 형태를. 니은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원칙이 있어서 니은 똑같은 거지. 니은 실제 발음을, 이 말은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같은 말이지, 이게. 그래서 발음을 실제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같은 말이지, 니은. 그런데 표기된 글자가 실제 발음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실제 발음이 아니라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 발음하고 표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디귿.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음절은 발음인데, 표기된 애를 음절이로 생각한다. 이렇게. 자, 끝말 읽기도 이러한 관습을 규칙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놀이고, 그러나 발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그러니까 이 음운론에서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음절을 이해해야 된다. 표기가 아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말의 음절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음절이든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리을 같은 방식이 있다. 그리고 각 음절 유형은 표기 형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축하와 같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음, 똑같네. 또그 얘기네.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또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다. 좀더 있다. 그러면 기역 미음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가. 이럴 경우. 바로 문제 푸는 방법. 기역에 따라 실증은 싫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첫 글자의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한 예이다. 싫다, 실, 고정이지. 원래는 이거는 발음상 실증 뭐 이렇게 날 거야. 그러면 증을 모르더라도 실로 난다는 건 알아, 발음이. 발음이 실인데 이렇게 적지 않고 의미, 싫다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싫다라는 그대로 이걸 살린 걸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지 않은 거지, 이거는.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북소리와 국물을 들수 있다. 니은 똑같이 발음이 표기로 표현되지 않는 거. 북소리,
라고 돼 있어. 그럼 북소리와 국물인데, 국물은 알겠어. 이거 국물로 발음된다. 그럼 북소리 뭐 소로 발음이 되고, 북소리 북소리라든가 국물 이렇게. 자, 디귿에 따라 끝말 읽기를 할 때 남은 잎, 남은 잎이 나는데, 원래는 발음이 남은 입 이렇게 음절 끝소리가 돼야 되는데, 요 표기를 그대로 음절로 생각해서 원래는 입새 이거에 맞는 거 입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잎이라고 하는 표기를 따라서 입새로 표기를 음절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렇게. 자, 리을의 구분에 따르면 강과 복은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지만,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해당하지만, 우리 목과 목은 목과 목은 서로 다른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거는 서로 다른 음절 유형이 아니지. 그럼 이거는 1번의 답이 아니고 4번. 4번의 답이지? 4번. 이거는 1번은 잘못 표기되어 있네요. 답은 4번. 왜냐하면 목도 음절로 보라고 했단 말이야. 자음 모음 자음이고, 이것도 목도 발음이 되면 목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음절 유형을 구분할 때는 발음을 봐야 된단 말이야. 발음을 보니까 자음 모음 자음으로 바뀐 거거든.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국어를 해당하지 않는 예로는 강변을. 미음, 북어, 이거는 표기 음절 그대로, 표기와 음절이 다른 거지. 북어라고 북어 이렇게 발음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북어, 여기는 강변, 달라지는 게 없지. 야, 발음과 똑같다라는 거지.